아, 내 눈이 나오네. 아, 좀, 이게 이제, 네네네. 토토, 무기력을 가장하고 있는 아이들, 토토, 근데 이제 그만 나와, 임마. 여기 한글 최근 버전에서는, 한글 최근 버전에서는 한글 부정은 움직여요. 한글 안에서도 움직여요. 와, 진짜 포텐트. 다른 거, 선생님이 필요하신 거, 내일 당장에 수업에서 쓰실 거, 단어 어떤 단어도 괜찮아요. 단어를 놓고 움직이는 이미지 어떤 것인지 보고. 이것도 괜찮긴 한데, 자, 이제 지금 저희가 언어 설정을 한국어로 했죠. 근데 한국어로 하면 단점도 하나 있어요. 이거를 소라계를 영어로 바꿔서 소라계를 검색하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올린 소라계 움직이는 이미지를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저 네이버 사전에서 소라계를 영어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소라계를 영어로 바꿔서 내가 입력하고 여기 입력하면 전 세계인들이 올린 소라계의 움직이는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다. 한번 해보시죠. 앞으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내가 원하는 과목에 내 과목에 어떤 움직이는 이미지를 찾으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학에서 수학 선생님 계신가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수열 같은데 피보나치 수열의 그거를 피보나치 수열의 움직이는 이미지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피보나치를 영어로 찾는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 그걸 영어로 찾아서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 영어로 읽고 애니메이트 GIF 하면 피보나치가 움직이 피보나치가 실제로 움직이는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100번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어요. 애들이 아, 저 그거 별거 아니네. 근데 이걸 말로 하게 되면 엄청나게 어렵죠. 몇 개만 아니면 컴퓨터실에 와서 니네들이 검색해 봐라 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저는 숙제를 그렇게 했어요. 니네들이 찾아서 카페에 올려놔. 피보나치 수열 움직이는 이미지를 검색해서 카페에 하나씩 올려놔. 그럼 정말 충분히 노출이 되죠. 또 다른 친구하고 크게 되고. 비기 맞죠? 이게 제가 쓰는 검색. 동영상이야, 뭐. 우리 요거를 여기에 이름으로 일단 저장을 해야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거를 그때그때 우리가 가서 이걸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래. 요거든요. 요거 내려받은 상태에서 복사해가지고 하는데다가 붙여 넣으시면 이렇게 하는데에서 하는데 안에서 움직이죠. 이렇게 요거를 편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여기 뭐야? 이건 허브크래프트. 부자 되시겠죠? 네. 아, 예. 검색하지 마시고 동영상 법권유실에서 동영상도 사실 엄청난 양의 동영상 중3, 중2 엄청난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그걸 링크해서 소개만 해주면 돼요. 저는 누군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면 얼마나 더 잘 만들냐고 그냥 애들한테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소개만 해주면 애들 하고 싶은 애들 고단한 시간이라고 40분 수업을 쉬시고 휴대폰 갖고 오셨나요? 네. 네. 제가 수행법과 25년 전 시회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행법과 왼쪽부터 수행법과 25년 동안 수행법과 카메라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놨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외우라고 하지 않고 표현하라고 했는데 이제 94년도 25년 영어 단어를 표현을 애들이 지금 디지털 세대 애들이 외라는 거 진짜 쉬워요.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돼?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표현하면서 매도록 하는 게 이거 이렇게 미대감, 수원대 미대감 얘가 미대감 여성들이 저한테 추천서 써달라는 거야. 왜냐? 미술 선생님한테 칭찬 못 들었어도 나한테 칭찬을 들었거든. 내가 전공기에 대해 수행평가 자료를 다 보관해줍니다. 이거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있죠? 그리고 이거 수행평가 따라서 추천을 한 줄만 썼어요. 추천 주시니까 엄청 좋아요. 저 무게랑 추천은 제가 다 썼는데 어느 쯤 하면 근데 추천은 누가 쓰는 거냐? 이내가 쓰는 건 내가 쓴다. 이내가 뭔가 쓰는 거 여기가 발전했어요. 이모티콘.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발전했고요. 이거는, 이건 그립판으로 한 거예요. 마우스로. 미쳤어. 다르네. 마우스로. 우리 아이도 마우스로 그립 완전 상하게 그리는데. 보내주셨네. 그립판. 자기들끼리 그립판을 그리기 너무 좋은데. 얘는 건축학을 전공하려는 애.